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사주 일지 배우자 자리에 관성, 즉 편관이 인 경우 남자, 여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개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개 사례. 갑신, 그 다음에 을류, 그 다음에 병자, 그다음에 기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리 일주에 갑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주에 을류를 갖고 있는 사람, 일주에 병자를 갖고 있는 사람, 일주에 기묘를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밑에는 관성입니다. 편관입니다. 편관. 자, 편관입니다. 편관. 편관. 자, 12운상에서 보면은 같은 관성인데 편관인데 12운성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해석이 다릅니다. 12운성을 들이대면 얘는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을료도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병자는 뭐에 해당이 되면은 병사묘, 해자축에 해당이 됩니다. 해자축. 그러니까 여기는 절태, 약 태야 해야 됩니다. 태에 해당이 됩니다. 잉태를 약인데 잉태한다 이걸 잉태. 그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병에 해당인데 묘인축이라서 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자, 12운성을 들이대면 절지인데 여기는 태에 해당이 되고 병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은 편관을 깔고 있는데, 근데 절은 무엇이냐? 절은 12운성에서 절은 무엇이냐? 12운성에서 절은 말 그대로 얘는 끊일절자입니다. 절멸이라 그럽니다. 완전히 무의 상태, 어둠, 혼돈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가득한 상태를 절자입니다. 그래서 절망도 이 절자를 씁니다. 끊어진다. 얘는 잉태라는 것은 뭔가 꿈틀대고 준비하고 있다. 뱃속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가 여기서 병자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잉태를 하더, 태를 하고 있다는 뭔가를 준비하고 꿈틀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병에 해당이 되니까 병이라는 것은 이 기묘 기토에게는 말 그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정확하게 풀이한다는 거죠.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 있고, 말 그대로 부부 사이가 배우자 자리 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극한 상태죠. 극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언제 그 극한 상태에 맞이하느냐? 아니면 절인데도, 오히려 절인데도 이 순간 어떤 그런 사주 구성상 잘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건 사주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주 전체 구성을.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깔고 있으면 여자는 관이라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해 주죠. 남자. 남편도 이야기하고 애인도 이야기합니다. 애인, 남자를 이야기해주죠. 어쨌든. 남자는 누구를 상징했지만 자식을 이야기해줍니다. 자식. 배우자 자리에 여자는 남편으로 인해서 애인으로 인해서 절 상태를 맞이한다는 것은 아주 절망할 수 있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가 있는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출산태계에서 잘 이런 날짜를 버립니다. 설령 다른 쪽에서 성공했어도 어쨌든 배우자 문제에서는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태계에서는 제외를 보편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절의 상태가 있는데
똑같은 여기는 같은 편반을 깔고 있는데도 이 기묘일주는 목의 극을 받고 있어도 서로가 극을 받고 있는데도 이 기토는 여자의 일생처럼 그 노래의 가사처럼 참고 견디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을 받고 있는데도 이 기토는 그 극을 오히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 극을 받고 있으면서 배우자를 반전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기묘일주다. 단 건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가슴, 유방, 자궁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이라는 글자, 병자는 잉태다 이렇게 이야기, 잉태.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경우는 조금 고통이 있어도 기다려줘라 혹은 좀 참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아직은 뱃속에 있는 거니까. 뱃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 형체가 드러나지 않고 큰 능력 발휘하는 것은 약하나 때가 되면 잉태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주는데 이 을류라 갑신은 말 그대로 절망 상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갑신과 을류에서 같은 절인데도 얘하고 얘하고 어떤 게 더욱더 절이 더 심하냐? 이 이유가 을류가 훨씬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 얘 신 속에는 인수란 글자가 이 안에는 지장간에 무임경이라 해서 무임경 이 인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금이 목을 극하는데 수가 통관을 하기 때문에 통관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유연성이 나오는데 얘는 유연성이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죠. 말 그대로 서로 극하고 어떤 통제 누가 주변에서 여기서 소통을 시켜줄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편관을 깔고 있는 중에서도 이 을료가 부부 문제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결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는 것이 을류일주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는 고통을 받아도 누군가가 여기서 조언을 해주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간섭을 해주게 된다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을류는 유연성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여자는 남편과 애인 문제, 남편 문제로 아니면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애인 문제 혹은 결혼 문제로 가슴 아래 속 아래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남자라면 자식 문제로 결혼한 이후에 자식에 대한 문제로 힘들어한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죠. 공통점은 뭐냐? 남녀공이 배우자로 인해서 서로가 마음고생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옆에 글자죠. 월지 시지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갑이 극을 받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자가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이 된다면 이런 때는 이 자라는 글자가 여기서 소통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으나 그러나 이 갑목 자체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통을 해준다 해도 만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고통 속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내가기 때문에 화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만약에 식상이 들어서 사가 들어오거나 오가 들어와서 화극금을 하게 된다면 금을 하게 된다면 이 을목 자체는 자식을 보고 화가 자식이니까 자식을 보고 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너 배우자 문제는 그래도 내가 너하고는 힘들어도 나는 자식 보고 살게 하겠죠. 이럴 때 을목에게 화가 있으면 생명줄입니다. 화를 보고 사니까 을목은 화를 보고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식을 상징해 주겠죠. 화가 남자란 누구냐? 장모에 해당이 됐죠. 부부 갈등을 주는데 장모 때문에 그래도 그 꼴을 서로가 부부 사이에 험한 것을 견뎌나간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얘가 없다면 화가 없다면 늘은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죠. 왜? 심혈관, 심장, 심혈관, 피, 혈액류 이런 부분에서 화병, 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을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병자라고 있으면 얘도 병자도 수와 극이 화를 하듯 수극화를 하게 되는데 좁게 해석하면은 여기에 화기가 많이 있다. 여기에 화기가 많이 이런 경우에는 이 수가 오히려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이 병화를 위해서 죽으라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얘네들과 싸우고 싸우면서도 끝까지 예를 들면 병자, 병화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희생하게 됩니다. 주변에 엄청난 화의 고통을 받으면서 끝까지 병화를 살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도 무너지기가 쉽다는 걸 이야기했죠. 대운에서 다시 얘를 막는 미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어쨌든 사주에서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고통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기토는 괜찮은데 어쨌든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건강 마음에 다스리거나 마음에서 이것을 자기를 수양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때 문제가 있냐면 동합이 이루어지는 대운에서 동합이 들어올 때 동합 아니면 사주 원국의 같은 금의 기운 자체가 이게 같은 글자가 말이죠. 동합이라는 것은 동합은 신인데 신이란 대운이 들어올 때 윤대 유대운이 들어올 때 잔대 자가 들어올 때 윤대 묘가 들어올 때 같은 동이라는 거죠. 동 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이때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부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만에 하나 그래도 건강에서 그래도 괜찮게 버틸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버티느냐? 월지나 시지에서 통금하는 뿌리를 갖고 있는 것, 인을 갖고 있거나 묘를 갖고 있거나 인과 묘를 갖고 있을 때는 얘가 극을 쳐도 금극목을 해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묘가 있을 경우 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진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에 다시 신과 유가 있는 경우 태어난 시에 신과 유가 있는 경우 여기는 자가 있는 경우 옆에 같은 글자가 겹쳐 있을 때는 수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일찍 잃기가 쉽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척 봤을 때 배우자 자리를 봤을 때 어떤 내가 내 남편과 내 주변에 내가 궁합을 보고 자는 사람이 어떤 글자를 갖고 있냐 편관을 깔고 있구나. 그럼 일단 부부 문제에서 생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옆에 같은 글자가 신과 유나 이런 같은 글자가 옆에 금의 기운이 많이 있을 때 그 고통은 분명히 가중된다. 부부 문제는 분명히 힘들고 자식 문제도 힘들어진다. 그러나 일간을 옆에서 일간에서 태어난 월과 태어난 시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통근하고 있는 그런 글자를 갖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부분에서 좀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지만 문제점은 뭐냐고 부부 문제는 이 강한 기운에서 얘가 고립되니까 어쨌든 이때도 부부 문제는 발생이 됐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부부 문제에서는 고통을 받는 것이 편관을 깔고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서 극을 받는다는 것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자리고 집자리고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서 극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삶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자리에서 그걸 받으면 얼마든지 치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집 자리에 돌아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배우자 전에 그걸 받는 것은 큰 참으로 고통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괜찮냐면 얘를 극하는 세력을 만나는 극하는 그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삼합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삼합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방합이 좋습니다. 방합. 상합이 좋습니다. 사진형에도 좋습니다. 사신. 얘는 진이도야 진유합. 육합 참. 육합이 좋습니다. 육합. 육합이 좋습니다. 사신, 진유합, 그 다음에 자축합, 그 다음에 얘는 묘술합. 육합은 괜찮으나 삼합은 잘못 들으면 독약이고 동합은 진짜 독약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동합은. 그러면 왜 육합은 괜찮냐. 사가 들어오면서 사신형을 하지만 얘가 그걸 할 때 화가 들어 화급금을 해준다는 거죠. 화급금 너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요. 얘가 을 자체가 진유합을 하는데 그건 그걸 봤는데 진이도는 을이 진이도는 그냥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겠죠. 을이 진에게는 정말 뿌리를 잡는다. 이 진원에는 그냥 부직갱이 심어도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얘가 병화가 축과 합을 했을 때 자축합을 하는데 얘는 화는 토의 기운자에서 토국수를 어쨌든 해주게 된다는 거죠. 토국수가. 그래서 얘를 극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되는 거고 묘술도 술이 들어와서 술이 들어오면서 목, 화, 토 묘술과 합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기토에게 힘을 주니까 그래서 이 육합은 그래도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운에서 육합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합은 독약이다. 삼합은 어떤 걸 두느냐에 따라서 독약도 되고 쥐약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합도 됩니다. 근데 삼합 자체는 근본적으로 원래는 배우자 전에 삼합이 들어오는 걸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삼합이 들어와서 만약에 얘가 태어난 것이 자월인데 진이 들어왔어요. 진이. 신자지 수국이 됐어요. 그럼 물바다다는 거죠. 이때는 얘는 떠서 물 위에 떠있는 부목이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관계도 잘 보시라. 편관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관. 일지에서 배우자 자체 편관을 깔고 있을 때 내가 사주 탁 보는 순간 배우자를 갖고 볼 때 궁합을 보고자 할 때 어떤 글자를 갖고 있다 편관을 깔고 있구나. 그럴 때 빨리 어떤 상태의 사주의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 몫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면 빨리 도와줘라. 다른 사람에게 취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서 괜찮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닌 사람, 나와 아닌 사람 붙잡고 결혼을 하면 그것은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주 명작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갖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하나만 갖고도 제가 5시간, 6시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순서대로 틀리지 않고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편관을 갖고 있는 경우, 편관을 갖고 있는 경우, 이것은 배우자 자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내가 혹시 내 배우자가 이미 나는 결혼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남편을 만나고 있구나. 그러면 내 힘이 약할 때 신약한 경우에는 사주에서 신약하면 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수명 짧아지니까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호전을 시키려면 반전을 시키려면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냥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냥 마음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여기 안 되는 걸 굳이 붙잡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오히려 멀리 할수록 서로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멀리 하라. 서로가 이제 무늬만 부부로 살아라. 남남처럼 가자. 주말부부처럼 가자. 이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낫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내 삶을 오히려 새로운 삶, 내 삶을 연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관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들의 편관이 있으면 자식 문제도 똑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이 이렇게 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마음고생이 심하다면 빨리 마음을 내려놓자. 그 자식은 또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클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자식하고 소가리 할 필요는 없다. 이걸 이야기 준다.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서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서로 극해니까 차라리 풀어줘라, 놓아줘라, 놓아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관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주를 갖고 다 이게 편관 작용이 되느냐, 이게 절지에 작용이 되냐, 이걸 옆에 글자 갖고 설명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편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관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픔이다. 잘돼도 아픔이고 잘못돼도 아픔이다. 어쨌든 이 편관은 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느 때가 가장 그 적용이 되는가 혹은 그 편관을 오히려 해소되는 대운도 있다. 그 해소되는 대운을 지났을 때 또다시 아픔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